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썸네일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AMD 메인보드 부팅 속도 늦어지는 것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5000 시리즈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최신 AM5 7000 시리즈 CPU에 관하여 만든 영상이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이 항목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니 웬만하면 최신 바이오스를 사용해 주신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베타 바이오스는 쓰지 마시고요. 4대 보드 회사 부팅 속도 다 빨라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필요한 보드의 거를 발췌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에 적용되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 5600을 강제로 설정했거나 구 바이오스라 5600 메모리 꽂았을 때 5600으로 동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팅 속도가 거의 뭐 40초에서 1분 걸리시는 분들, 두 번째, 메모리 수동 오버 하신 분, 이분들도 부팅 속도가 좀 늦어지죠. 뭐 3초에서 1분 정도가 걸립니다. 또는 고용량 메모리 쓰시는 분, 뭐 양면 메모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2랭크 메모리 뭐 풀병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32기가 메모리 두개 꽂으면 또 부팅이 좀 늦어지거든요. 그거 쓰시는 분들, 혹은 XMP 또는 EXPO, 그러니까 익스트림 프로파일이 있는 튜닝 메모리 쓰시는 분들, 요분들이 따라하면 좋습니다. 늦어지면은 1분 정도까지 늦어지고, 혹은 뭐 3, 40초까지 딜레이 되는 경우인데, 요게 전부 다 20초 안쪽으로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이 하드디스크 쓰는 게 아닌 이상요. 자, 일단 아수스 보드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모든 보드 공통으로 바이오스를 들어가는 방법은 바이오스에 이제 보드 로고가 뜨죠. 아수스면 아수스, MSI면 MSI 이렇게 로고가 뜰 텐데, 요 로그 뜨기 직전에 미리 딜렉트 키를 연타해 주세요. 딜렉트 키를 연타하다 보면은 요 화면은 싹 들어갈 겁니다. 아수스 보드는. 이게 이지 모드인데요. 이지 모드에서는 이제 손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7을 누르면, 아니면 밑에 마우스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면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때 메인 화면에 뭐 옵션은 손댈 게 없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AI 튜브로 넘어가세요. AI 튜브로 넘어가시면은 저는 이제 EXPO 메모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EXPO 메모리나 XMP 메모리 쓸 때는 요 AI 오버클럭 튜너를 눌러서 항목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거를 적용해서 쓰고 있다면요. 클럭이 이렇게 바뀐 게 보이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보면은 DRAM 타이밍 컨트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엔터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이게 그첫 화면이 아니에요. 첫 화면이 아니고 쭉 위에 있는데 메인 위에 스크롤 있는 걸 이쯤으로 내리세요. 이쯤으로 내리면은, 그러니까 중하단 정도로요. 그럼 파워 다운 모드가 있습니다. 파워 다운 모드 있고 그 바로 밑에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가 있습니다. 요게 오토로 돼 있을 거예요. 오토가 보통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요거를 enable로 변경해 주세요. 사용으로 바꾸는 거죠. 두 항목 다 바꿔주세요. 그러면 오토로 되어 있던 게 이렇게 이네이블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F10번을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기입니다. 간단하죠? 그게 끝이에요.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적용이 뜹니다. 그럼 아수스 보드는 여기서 끝났고, 다음은 MSI 보드를 보여드릴게요. MSI 보드도 그 바이오스 지니키는 똑같이 딜렉트 키입니다. 딜렉트 키 MSI 로고 뜨기 전에 연타를 해 주십시오. 몇몇 기계식 보드는 인식이 늦어서 못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뭐 따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바이오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게 이지 모드입니다. 대부분 보드는 기본 설정이 이지 모드 되어 있어요. 이지 모드를 F7번 눌러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해 주면 이렇게 이지 모드가 아닌 어드밴스 모드로 변경이 되는데요. 어드밴스 모드 중에서 OC 항목을 눌러 주십시오. OC 항목을 누르면은 요 목록이 뜹니다. 요 목록에서 여러분, 그냥 봐도 보이죠?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 이 옵션을 오토로 되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enable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파워 다운은 따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드밴스 DRAM 컨피규레이션, 요 항목에 들어가서, 좀 내려야 됩니다. 좀 내리다 보면은, 이거 보이죠? 내리다 보면, 파워 다운 모드.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내려가지고, 파워 다운, 이네이블, 요것도 사용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변경했고, 아까 밖에서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이네이블로 변경했고, 그 다음에 똑같이 F10번 누르고 나가시면 저장하고 나가기. 부팅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참고로 저장하고 나가서 처음에는 부팅 속도가 느려요.
다시 한번 더 재부팅하면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요 이제 그 바이오스 변경값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느린 거니까 왜 하고 나도 느리죠?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계속 빠르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요 보드는 지금 마침 집에 있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일단 기가바이트 거부터 볼게요. 자, 기가바이트 보드입니다. 소리는 꺼두고 기가바이트 보드도 마찬가지로 이지 모드가 기본입니다. 딜렉트 키 눌러서 들어간 거예요. 로고 전에. 근데 요거를 어드밴스 모드로 변경해 주세요.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요거 똑똑똑 누르면 바뀝니다. 자, 바뀌고 나면은 일단 첫 번째 항목에는 볼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트윅으로 넘어가 주세요. 트윅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메모리 세팅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저는 지금 XMP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이 XMP 메모리 설정 방법이 EXPO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눌러서 그냥 항목이 뜨면은 적용하면 됩니다. 1번이나 2번 적용하면 돼요. 보통 2번이 조금 더 세부 램타까지 잡혀있는 빠른 모드인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저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 부팅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자, 방금 전에 봤던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을 들어가셔서 그럼 요 항목이 뜨거든요. 요 항목에 바로 보이죠?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와 파워 다운 이네이블이 있습니다. 이둘다 오토 값이 되어 있는데 오토가 꺼져 있으니까 사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어 다운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을 할때좀 편하게 해주는 대신 이제 레이턴시가 늘어나고 그런 항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워 다운 이네이블은 꼭 필수는 아닙니다.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만 해도 충분히 부팅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같이 변경해 주신 게 좋을 겁니다. 레이턴시가 약간 늘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파워 다운을 키면은. 근데 그 값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둘 다 옵션 있으면 둘 다 켜두고 저장하고 나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나가기는 F10번입니다. F10번 누르면 바뀌는 항목을 알려주면서 저장하고 나가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기가바이트 보드도 간단히 끝났습니다. 마지막은 에즈락 보드입니다. 제가 때마침 타이치 보드를 쓰고 있어가지고 바이오스 옵션을 찍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딜렉트 키를 누르면은 요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드밴스 모드가 F6번입니다. 다른 애들 7번인데 6번이더라고요. 이거는 마우스 클릭을 하든 뭐 F6번을 누르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은 항목이 변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드밴스 모드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이 떠 있을 텐데 그때는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이지 모드로 갈 필요는 없어요. 네, 변경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트윅으로 넘어가 주세요. 대운다 트윅 쪽에 옵션이 있습니다. 넘어가시면은 에작 보드는 특이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드레 프리퀸시라 적혀있는 이 부분을 오토로 두고 있으면은 항목이 안 뜹니다. 안 뜨고요. 최신 바이오스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수동으로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파일 적용해서 XMP를 걸거나 여기 있죠. DRAM 프로파일 요거 눌러서 XMP를 걸거나 하면은 자동으로 생깁니다. 밑에 항목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없죠, 여기는. 여긴 없는데 내가 오버하고 오니까 항목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심지어 켜집니다. 기본 옵션이. 에즈락이 요번에는 조금 이제 편리하게 해뒀더라고요. 바이오스 옵션을.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즈락은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 되어 있다면 수동으로 설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네이블 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만 하고 F10번 눌러서 YES 누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9버전 바이오스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수동으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4대 회사의 변경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나 안 되는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도 댓글 남겨주십시오. 댓글은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했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부팅 속도 진짜 확연히 빨라져요. 저도 한 50초 걸리던 게 지금 17초 만에 뜹니다. 진짜 가요. 빠이빠이.